자, 아우디 A6 C7 2012년도 모델입니다. 이 차는 스마트폰 그 연동 기능이 없는 차이면서 그 블루투스로 이제까지 음성이랑 전화 이용했던 차량인데요. 요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안드로이드카 플레이 그 다음에 그 둘 다 지원되는 그 셋톱박스를 설치한 후에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상황에서 이제 요걸 연결을 합니다. 연결을 하면 내비 버튼을 2초간 눌러주면 요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. 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본 이전에 본 상황으로서 이렇게 현재 iOS 13의 카플레이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의 중점은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보다는 미러링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. 초기 화면에 이 제품에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와 오토 링크가 있습니다. 이 두 개가 이제 미러링 시스템인데 굳이 그 탈옥을 아이폰 같은 경우에 탈옥을 또 안드로이드 오토는 그 탈옥과 비슷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에어플레이를 누릅니다. 다시 에어플레이를 누르면요 화면에 이렇게 실례하겠습니다. 요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. 비밀번호를 눌러주고요.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바로 미러링이 나오게 됩니다. 보통의 이제 미러링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가로보기를 하고 싶을 때 이 핸드폰을 가로로 바꿔줘야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제품은 그게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는데요. 유튜브 플레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에어플레이에 연결됨으로 나오면서 이 화면은 진행이 안 되고요. 이렇게 가로보기가 저절로 전환되면서 휴대폰의 단말기에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. 또한 내리면 또 보통 아까 그 작은 화면으로 전환되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나 또 다른 뭐 테레비 보기 뭐 이런 거 TV 시청하기도 다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. 또 지상파 뭐 이런 걸 틀면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가로 모드로 다 나옵니다.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도 마찬가지고요.